시간을 보내려고 노력은 해볼게요. 근데 여기서도 확실히 지금 생각나는 거는 저희 8명 모두의 그런 기쁨, 그런 건강이 제일 중요한 것 같아서 저도 듬직한 제 역할인 리더를 잘 맡기면서 저도 건강하고 멤버들을 열심히 지키겠습니다. 예스! 그래! 야, 아니, 스테이 여러분 진짜 든든하시겠어요. 이렇게 8분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뭔가 결국에는 내 목표 얘기를 했지만 주변을 챙기고 결국에는 스트레이키즈 멤버들을 다 챙기는 이야기들을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이 든든함 그대로 그리고 이 재기발랄함, 이 멋있는 모습 그대로 2022년에도 멋지게 더 높게 비상하시길. 뭐 어디 더갈게 있나 싶긴 한데 분명히 스키즈 여러분이라면 해내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우주로 가자. 아, 좋다. 우주로 비상할 아까 족발 먹은 스키즈 여러분. 여기서 인터뷰 마무리하고요. 네, 사진 찍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혹시 마지막으로 스테이 여러분께 하고 싶으신 이야기 있으면 짧게 하나 더 하실까요? 다 하셨나요? 마지막 인사? 오케이. 스테이. 많이 말했지만 2022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해피 뉴 이어 하고 똑같은 말이네. 오, 역시 건강하시고 저희 스트레이키즈와 영원히 오래오래 함께 합시다. 고맙습니다. 다시 한번 본상 받으신 거 진심으로 축하드리고요. 여러분도 정말 건강하셔야 스테이 여러분도 행복하다는 점, 그리고 여러분도 행복하실 수 있다는 점, 네, 말씀드리면서 응원하겠습니다. 아, 오늘 고맙습니다.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희 이제 사진 찍을게요. 네. 야, 정말 이분들의 잔망의 끝은 어디일까요? 고맙습니다. 오늘 축하드리고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저기 놓고 가시면 돼요. 정신은 문제리겠네요. 야, 그만큼 야 스트레이키즈 여러분이 내뿜는 이 긍정의 에너지가 진짜 대단하네요. 그리고 이렇게 멤버들끼리 일해서 한편으로 멤버 많은 그룹에 있는 게 좋은가라는 생각을 해보기도 했습니다. 뭐 앞서서 많은 분들도 그랬지만.